사비교회 찬송지 152장 드립시다. 보라 하나님은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과 복락의 샘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 와서 이 생수 마시라 약속하셨고 지금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이제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주께서 맡겨주신 것에 수확 맺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힘써 일하고 주님을 위해 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 29장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는요, 이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올 때 가장 마지막으로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뭐 그 이전에 군대도 나오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왕의 제사를 맡은 자, 다윗 섬기는 자까지 이제 섬김이의 조직이 완편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즉, 밭에 가는 농민, 그도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곡간을 맡은 자, 또 소떼를 먹이는 자, 골짜기에서, 구석에서 소떼를 먹이는 자도 마치 왕의 일을 하는 숲속에 거하는 옹기장이처럼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교회 지체 중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아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또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비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인생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그 인생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숲속에서 옹기를 굽는 옹기장이어도 괜찮아요. 제 동료 중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개혁교회 목회자도 있어요. 그지 자기 가정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동역자 중에 한 명은 교우가 아직 교인 서약 안 한 준회원 한 분밖에 없는 교우도 있어요. 또 저희 동지 중에 한 명은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땅도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빚이 많아서 항상 물질로 인해 고심하는 동지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알맞은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이 좀 유명해지셔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아는데 여기저기 다니면 제가 금방 체력이 소진해서 꾸준히 앉아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오가면서 책을 읽으려고 가방 무겁게 노트북도 싸가지고 또 두꺼운 책을 두 권이나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내 자리가 아니고 또 가다서다 하는 차 안에서 이 독서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저는 제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타를 맡은 자, 나귀를 맡은 자, 양떼를 맡은 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주님의 조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구석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주님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거 충성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하루가 부족할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일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라 하셨죠. 충성스럽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역대상 2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솔로몬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 리더들을 먼저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 장사와 모든 용사를 불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 다윗은 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이제 솔로몬과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남아서 솔로몬과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세대계승입니다. 사람은 떠나요. 그러나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
우리는 복된 믿음의 영적 유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날고기는 믿음의 영웅 선조가 있다 해도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동역할 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말합니다. 이 노부의 몸이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추위를 느끼는 아주 힘들어하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종들아 하지 않아요. 이들은 다윗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도 내 하인들아 이렇게 내 신하들아 하지 않고 내 형제여, 내 백성이여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겸손히 부탁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였고 같은 백성들 중 하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일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2절 중반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는 주님의 발판입니다. 하늘이 그분의 보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하늘의 하늘이 그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백성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 의미로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질투하거나 또 내가 하지도 못할 일 네가 하는 거 도와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재료를 정성스레 다 준비해 줍니다. 이게 바로 떠나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우리를 밟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는 때로 좀 구겨줘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놓은 터전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구석에서 귀한 신학 서적을 번역하는 무명의 그죠 기독 번역가들 우리가 그들을 밟고 딛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복된 교리를 심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 출판업자들, 선생님들, 교수들 그리고 그것을 배포하고 문건을 만들고 세미나를 열고 이 모든 자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과 또 실패 위에 우리가 서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겁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것,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좋은 곳이 있어요. 복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새 일치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 풍부한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한 채 솔로몬은 무작정 준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준 것 위에서 일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읽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걸 습득하고 귀 기울여서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고 배워서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언약의 개념이 나오죠. 조건이 있어요.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누구나 초창기에는 다 힘써 합니다. 계명과 법도를 그냥 준행하는 게 아니라 힘써 준행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 힘써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땡길 때만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의지를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제 설교 때도 나왔지만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호탕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갖는 믿음은 거짓 믿음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정련되지 않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호주머니가 비었을 때, 친구들이 떠났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붙드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준행하는 것을 오늘과 같이 하면 누구나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고 감정의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질 때에도 의지를 붙들고 힘써 준행하는 자, 주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줄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된 컷뉴스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떤 감각에만 호소하는 세상 속에서 의지를 들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고야 말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구별하여 드리는 거 계속하겠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남들은 더 정상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마음과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다. 이렇게 힘써 순종하면 처음처럼, 처음 믿었을 때처럼 주님이 언약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도 보세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시는 복은 조건적이에요. 이거 언약입니다.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니 이것을 지키면 더 큰 복을 줄 것이요 이것을 어기면 주님이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훈련을 시키죠. 이거 하지 마. 짖지 마. 주인이 잠시 떨어져서 몰래 숨어서 그 반려견을 지켜봅니다. 근데 막 짖고 싶고 함부로 용변을 보고 싶고 어디 뛰쳐나가고 싶어도 주인이 훈련한 게 있기 때문에 끙끙대면서도 그걸 참아내요. 가지 않습니다. 짖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개와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우리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걸 힘써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명확한 일이잖아요. 물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늘 쉽지는 않으나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그 뜻을 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항상 그분을 찾고 찾으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설계도도 성전의 설계도도 건네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순종만 하면 돼요. 필요한 게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너 어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필요한 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너의 편이니까 너 마음 잘 다스려서 열심히 일해라. 제사장도 있어. 레위 사람도 있어. 공사를 도울 사람도 있어. 기술자도 있어. 지휘관도 있어. 백성도 너에게 순종할 거야. 이제 네 마음만 잘 지키면 돼.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겁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가자 그럴 때 군사용어를 쓰세요. 진격 앞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됐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던져버리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잡히실 때도 용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거 다 못 쓸지 몰라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일합시다. 다윗이 솔로몬을 격려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다. 우리의 든든한 맏형, 최고의 백 예수님이 계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 맡겨주신 일에 충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로마 군인들이 다가오고 채찍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단 마음으로 용사처럼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국은 승리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일을 허락하시고 모든 자원을 허락하셨고 이제 마음 잘 지켜 처음처럼 힘써 순종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지식이 부족하여 헛되게 주님을 섬기지도 말게 하시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직 처음처럼 힘써서 바른 지식과 뜨거운 열정 위에 주님께 철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용사처럼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새 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